좀 대표적으로는 그 11시 11분 앨범에 We Here Too라는 노래 그 앞에 피아노 전주가 쫙 깔리거든요. 이제 그거랑 도끼 형님 네가 없네라는 노래, 과영은 뭐 Your World 꽤 있어가지고 그냥 기억나는 거는 바로 그것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엠비션에 울렁증 있어가지고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엠비션 소속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창모라고 합니다. 아이콘 TV 돈 버우. 예. 5살, 6살 때 보통 부모님들이 피아노 학원을 보내시잖아요.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시작했고 엄청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해서 한 것보다는 그냥 제가 재밌어가지고 쭉 하게 된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러다가 동시에 한 13살, 14살 때 랩에 이제 취미가 붙어가지고 그 두 개를 이제 꾸준히 그냥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막 여기까지 오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20살에는 그냥 알바 같은 거를 막 구하다 보니까 피아노 연주하는 알바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간이 그 일리네어 쪽에서 이제 피아노 같은 거 주문도 해주시고 해서 네, 랩 뭐 믹스테이프 같은 걸로 이제 주목을 받기 전에는 이제 피아노로 그렇게 충당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. 저는 그냥 멍했어요. 버스를 타고 이제 덕소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화영한테서 의미심장하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. 그 전화가 딱 떴을 때 그냥 일반적인 느낌의 전화라 느낌이 달라요. 이거는 꼭 받아야겠다는 느낌. 그래서 받았는데 제안을 할 게 있다고 밤에 오라고 하셔가지고 제 3멤버구나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. 했는데 거기 와서 이제 앰비션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듣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멋있는 거고 나한테 훨씬 더 맞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어렸을 때부터도 그 도끼 형, 막 화영한테 이거 롤렉스 진짜 갖고 싶다 진짜 멋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거든요. 근데 진짜 내가 그렇게 갖고 싶다고 말한 사람한테서 그거를 선물 받으니까 그냥 멍한 느낌이었어요.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는. 남자로서 진짜 멋있다. 약간 우린 바로 가자. 저는 아예 음악을 만들 때 약간 좀 교향곡을 생각하고 있어요. 계속 뭔가 제 연주를 추가하고 이러면서 음악을 들을 때 이제 가운데에 제 랩이 있으면은 이제 피아노도 계속 들리면서 뭔가 제가 그냥 음악 안에서 래퍼로서 피아니스트로서 살아있다는 거를 좀 항상 어필하고 싶거든요. 음악에서 돈을 벌고 뭐 유명해지고 이런 것들은 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내가 음악적으로 뭔가를 이루려면은 이제 내가 인간적으로도 그런 그 방향성을 가져야 되고 뭐 그러면서 네. 너무 어려운 말을 또